동민이 형, 나 이제 1년, 1년 뒤엔 진짜 해수왕 할 거거든? 형도 하나 같이 하자. 아, 어떤 거? 연예인분들도 해수왕 크게 막 하던데. 아니, 해수왕 하면 거의 세실 키울 거야? 야, 그거 말고 우리 나중에 게임 만들자. 진짜 막 뭐요? 모바일 게임 같은 거. 내가 나중에 한 30대 중반 되면 차릴게. 오. 그럼 이제 않으시지? 아니 형, 내가 형 30대 지금... 중반 되면 게임을 차릴 게 아니라 그 건물을 하나 사서 우리들 하나씩 줘야 나눠 살게 해 줘야지. 아니, 그걸 해야지 건물을 나눠서 사 주지. 오, 좋은데? 어. 오. 그게 잘 돼. 우리 20대 초반에 형이 그런 얘기 했던 거 같은데. 우리 건물 하나 딱 이래 가지고 여기 누구층 누구층 주고 이렇게 어? 아니 아니. 나 그럼 펜션이야, 펜션. 어. 나 그거 잘해. 하자고. 나 그거 잘해. 또 모르면서 피드백 잘해. 아니 그니까 피드백 너네들은 피드백 해줘야지 이제. 어 모르면서 아가리 털기 잘해. 너브라 너한테 게임 안 맡길 거야. 마케팅 시킬 거야. 마케팅? 아 나 그거 잘해. 나 있는 척 하는 거 잘해. 나 거기서 사과 담당 할 자신 있음. 사과하다가 어? 욕할 거잖아. 고객 센터가 만들기야. 아니 그럼? 님들 솔직히 맞잖아요. 또 나는 열심히 그 투자사들 모아올게. 주변에 형들로 해가지고 투자해달라고 해가지고. 그래 응. 투자 받아. 그래 그럼 올게. 오케이. 그리고 튀어? 응? 뭘 튀? 아니 항상 투자를 받은 사람이 이제 튀더라고. 엔딩은 아 그 모팀 법인에 투자 받은 거라 그 못 가져가. 아버지 알지? 나한테 마케팅 맡기면 네이버 메인에다가 내 얼굴 XXX 크게 띄운 다음에 우와 XXX 재밌당 이거 바로 올려놓음. 야 근데 망할 게임 망할 것 같은데. 근데 눌러볼 듯. 이 새끼 누구야? 아, 이게 뭐지 하면서 진짜 한 번쯤 눌러볼 것 같음. 왕 개재밌당. 아니 지금 바로 이제 너저게 검 이런 식으로 홍보해야지. 근데 그러면. 나 근데 진짜 광대한 게임 불가능할 만한 그런 거 말고 심플한 게임 만들고 싶어. 악어팡이요? 뭐 그런 것처럼 약간 좀 뭐 어떤 거요? 심플한 것들부터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나중에. 악어 현실 가능성 있는 거. 악어 에거. 아니 뭐 그냥 아 뭐라 해야 방치형 이런 거 어때? 방치형 재밌을 것 같아. 그래 그런 거 그냥 한번 만들어보고 한번 악어 키우기. 근데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컨텐츠 했던 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뭐. 몬스터들도 막 그 컨텐츠 몬스터들 나오고 다곤 키우기 이런 거. 다곤 키우기 세실 키우기. 뭐 한번 중력 간단한 중력 거는 키우기. 솔직히 개발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렇게 많이 들진 않거든? 근데 방대한 게 마피아를 찾아라 거. 이런 것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형 뭔가? 살인자를 찾아라 키우기. 이렇게 해서 세실 키우기는 아니 살인자를 찾아라 모바일 게임명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? 응.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? 살인자 한 명 넣고 추리하면서 근데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게 형이 사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? 기획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? 뭐 다 하는 거지. 투자자 대표가 하는 건 되게 많아. 투자사도 유치해야 되고 이제 기적의 악어 기획도 이제 내가 최종 승인해야 되고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지. 내가 한다고 해서 만들 사람을 뽑아야지. 그 프로그램을 어느 세월에 배우고 있어? 그럼 저한테는 그 광고 해주시면 제가 24시간 방송할게요. 제가 마케팅 담당이니까 광고는 저한테 문의해 주세요. 아 그거 저한테 광고 원고비 12만 원 책정해 드리겠습니다. 아 12만 원이요? 24시간에요? 야 최저임금이 안 되는데요? 가족과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은 주셔야죠. 광고인데 그래도 야 그럼 안 사인데 이러려고 이렇게 우리 사이에 24시간이면은 24만 원은 주셔야죠. 우리 사이에 아, 12만 원 정도는 안 되겠니? 12시간에 12만 원이요? 어 네네. 얼마나인데? 너브리는 마케팅 담당으로 부적합합니다. 아 남봉님이 딱 좋지. 남봉님이 딱 좋지. 아 그럼요. 너브리 씨는 지금 발로란트 마케팅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지금. 아, 남봉 씨가 제격이네. 발로란트 살려내 황인준. 그럼 왜 자꾸 나한테 살리러 노라 그러냐고. 발로란트 왜 죽였냐고 황인준. 아니 이만큼 살려놨잖아. 더 살려야 돼. 다른 타자들이 해줘야지. 아니. 제 웅킹이 파트너도 못 받은. 아 맞잖아. 이만큼 내가 살려놨잖아. 그럼 다음 타자들이 해줘야지. 뭐 했는데? 맞잖아. 뭐 했는데? 뭐 했는데? 많이 하잖아. 뭘 했냐고. 많이 하긴 해. 뭐 했어? 이 게임의 기여를 뭐 했어? 뭐 했는데?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? 그러게.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되는데? 이거 다곤이 포식한댔잖아. 받아들여야지. 맛있겠다 다곤이. 개 맛있겠네. 어? 냠냠 쩝쩝. 뭐 안돼 간장 풀어서 간장 새우장 개꿀. 안돼 어항이 반찬통? 너브리 또 빡쳤잖아. 너브리 형 집에다가 오늘 간장 새우 하나 보내야겠다. 형 주소 줘봐. 폭주한다. 야 진짜 근데 상상만 해도 재밌다. 나중에 하면 진짜 애들한테 회사 지분 딱 주고 나눠주고 잘 되면 다 같이 잘 되는 구조로다가. 그럼 제가 여기 화장실 청소할게요 아버님. 너 12시간 하면 해야지.
12만원에 어, 그러니까 12시간 이제 그 자동사냥 돌려놓고 옆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방송. 아... 화장실 청소하는데 알고 보니 전투 담당인 거야. 아, 그 약간 이병헌? 어, 아니 약간, 약간 아비무쌍 그 할아버지? 약간 그런 아. 느낌? 이병헌처럼 그 화장실에 오면 그 근데 진지하게 나 한데. 진짜 나중에 한다고 하면 주변 진짜 진지하게 투자해줄 사람들은 많이 있어. 나 뭐 한다고 하면 뭐 해보라고 했거든 항상 주변에서. 오. 오. 형도 아니면 이참에 슬라임 같은 거 어때요? 나 뭐지? 나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. MCN 차리라고. 그러면 투자 다 해주겠다고. 오. 근데 아 차리죠. 내 MCN을 경험해본 이상 MCN으로는 돈을 못 벌 것 같아서 안 한다 했어. 귀찮을 것 같아서. 아니, 형 어항 사업하면 안 돼? 수족관 사업? 어? 네가 뭐 수족관 사업이야 자꾸. 아니 형 집 크니까 집에 아니, 좀 형은... 바다 이런 거 광폭 이런 거 하나 두면 진짜 개 이쁠 것 같아. 형 옛날부터 그거 있던 중력 보청기보다 이제 하라니까요. 아니, 형 중력이가 수족관 사업하려고 개 멋있게 아 난 이쁜 물고기들을 잘 키울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하고 키웠는데 횟집에서 문이 오면 웃기겠다. 허허 헉 진짜 먹는 게 아니야 먹는 게. 횟집에 있는 어항으로는 물고기 못 키움? 걔들은 뭐 안 키우게 돼 있나? 아니야 키울 수 있어 뭐. 그게 제일 괜찮은 거 아니야? 크기도 크고 물도 XXX 빨리 들고 안 이쁘잖아 관상용 종료 맞죠? 아, 너는 네. 보청기 사업 해야지 보청기 사업 넣을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좀 크면 그 옛날에부터 계획 잡았잖아 보청기 VS 스피커 아 그 확성기 중력 확성기 잘 들으시나요? 나는 중력형 목소리 넣고 알람시계 같은 거 하나 했으면 좋겠어. 중력 알람시계 일어나! 중력시계 무조건 일어납니다. 근데 이게 좀 성격 안 좋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알람시계 울리면 우리 집엔 알람시계 안 뒀는데 그래서 응? 왜요? 알람시계 일주일 못 가 부서져서 알람시계 최초로 AS 이제 넣어야지 AS 해드립니다 한번 알람시계 AS면 거의 재창조일 텐데 중력 알람시계면 한번 부셨을 때 AS 가능하다고. 근데 부순 사유를 말해줘야 돼. 어떤 상황에서 부셨는지 납득이 되면 이제 AS 해주는. 일어나니까 부서져 있었어 이런. 아, 너무 시끄러워서 던져버렸어요. 사유가 괜찮으면 오케이 AS 확실하네. 그냥 소리가 크다면 안 되지. 잠을 너무 잘 깨워요.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날 먹이는 거지. 아니야 네, 형 사업 아이디어 하나 지금 해주고 있는 거잖아. 아니 그럼 승철아 넌 비둘기 치킨 먼저 해 옛날 얘기한. 어, 야 근데 외국에서는 비둘기로 진짜 치킨을 있어가지고. 먹는데 외국에서. 아니 근데 머싸 구구치킨은 이미 어디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까벼